첫 번째 문장 정독해 보죠. 보니까 The Hanging Garden of Babylon. 바벨론의 공중 정원.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머릿속으로 다양한 배경 지식이 떠오르면 좋아요. 들어보셨어요? 바빌론 들어보셨어요? 뭐 먹는 거예요? 뭡니까? 바빌론 뭐예요? 고대 왕국이었죠? 예, 네. 실존했었던 바벨탑은 들어보셨어요? 바벨탑? 바벨은 형 아령 이런 거 들어 이건 안 돼요. 바벨탑은 아시죠? 들어는 봤어요? 그렇구나. 지금 전 세계의 언어를 하나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바벨탑, 바빌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 11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야 우리가 그때는 전 세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탑을 쌓아갖고 하늘까지 닫자 해가지고 우리의 명성을 떨치자 막 했는데 하나님 딱 보니까 요것들이 가만히 놔두면 진짜 하늘까지 올라갔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탑을 부신 게 아니라 이 언어를 하루아침에 다 다르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탑을 만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못했어. 끝났어.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의사소통 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무리 지어갖고 떠나기 시작해요. 예. 기본적으로 모이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은 모이는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아, 신은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떨어지는 걸 되게 좋아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있던 언급된 그 바벨탑이라는 게 이 바빌론 여기서 좀 나온 거고요. 고고학적으로는 실제로 그 탑 위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 탑 지을 때 만들어졌던 벽돌 그런 걸 지금도 사람들이 그 벽돌 갖다가 본인들 건축물에 지금 사용하고 있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이즈가. 근데 그 지역에 거기서 이제 조금 시간 지나갔고 공중에다 정원을 지었다는 겁니다. 공중에 이제 이 지대가 그냥 쉽게 말하면 척박한 사막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이긴 한데 모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흙만 있고 근데 흙인데 이렇게 뭐 키워도 안 자라는 그런 척박한 거기에 정원이 있다는 거, 정원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근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Seven Wonders of Ancient World 요놈이 블랭크 자 감이 안 왔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뭡니까 소재만 지금 제시가 됐고 주제가 뭔지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거나 더 가봐야지. 가봤더니 The gardens were reportedly reportedly 이건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런 뜻이니까 자 이 정원은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지어졌다 대략 BC 600년에 그리고 파괴되었다 by an earthquake 800 years later 800년이 지나서 오케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벨탑 얘기랑 이 공중정원이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예, 공중정원이 실제로 있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믿고 이게 시계적으로 기껏 해봤자 2600년 전이니까 굉장히 지금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간관념 잘 갖고 계세요? 올해 몇 년? 2020년 그러니까 2600년밖에 안 됐다. 2600년 밖에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했어요. 알렉산더가 언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실존 인물이에요? 신화 속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죠. 그 사람이 BC 3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300년, BC 600년, 300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그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건 이제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돼. 고조선 뭐 언제 건국돼요? 고구려는 그 매치 좀 시켜야 돼요. 오케이? 뭐지? 그 대충 이렇게 연결 좀 시켜서 이렇게 알면은. 나중에 입문 쪽으로 이런 그 지문 읽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이때 이게 뭐 아래서 태어나는 이 시대에 서양에서는 벌써 농사짓고 있었구나 뭐 이런 거 농기계로 농사짓고 있었구나 뭐 이런 거 연결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뭐지 요새 그 케이블 TV에서 계속하는 게 그 3등이 아빠 나오는 거
뭐였지? 3등에 빠져나오는 거. 그 사람이 되게 드라마로 되게 유명해졌었잖아요, 예전에. 뭐였지? 왕건, 태조 왕건인가? 태조 왕건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뭐 요새 그렇게 계속 나오던데. 발해 나오고. 고구려. 그 시대가 이제 BC, AD 왔다 갔다 하던 그 시대거든요. 어쨌든, 그냥 바로 얼른 들어가면은. 자, 이거 별로 도움 안 되죠? 그러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게 하메버. 그러나 이 폐허는 ruins. Found on hanging gardens. 그러니까 뭐냐? 이 supposed site. 그러니까 이 공중 정원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그 폐허들이 upper, 제한합니다. little, little은 뭐예요? not 이라고 해볼까요? 이건 부정 의미입니다. The archaeological worth, 고고학적인 어떤 가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there's no doubt. 이 뒤에는 이제 일단 안 읽어도 돼요. 왜? 문장에서 콤마가 있다는 건 그 우리 독해할 때는 그냥 마침표로 인식을 하세요. 독해할 때는. 왜? 시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바로 일단 초이스로 가보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읽었던 게 세계 7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A. May possibly have never really existed. 부정적인 거. 그 A가 답이네요. 됐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하셨습니까, 조이스? C번. 나타낸다. 세계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인 손실을. 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었었죠. 뭐 하셨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 반성의 글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반성의 글. 왜 틀렸냐? 이게 지금 글의 흐름 파악을 지금 못 하신 겁니다. 배경 지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제가 배경 지식을 좀 강조하긴 하지만 사실 배경 지식이 없어도 그 정확하게 이제 독해가 되면 당연히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문제 일단 디테일하게 가 보았고.